30번 한 줄로 예약하면. 선물 호르몬의 높이는 입과 뿌리에 느끼는 영향을 반대해 주죠. 무슨 얘긴가? 내용 요약한 거 보니까 1번은 식물을 상대로 식물을 준비하고 뿌리 끝에서 발견된 느낌이란 호르몬이 유출된다. 두 번째 내용은 열기의 끝에서 생산된 어깨는 그늘로 면에서의 성장을 지속하며 햇빛을 마주하는 면적에서 더 빨리 자라게 하여 열기가 휘어집니다. 세 번째는 식물의 뿌리에서는 반대의 효과를 보입니다. 뿌리 끝에서는 성장을 억제하는 경향이 있어 뿌리 아래쪽은 위쪽보다 더 느리게 자라게 하여 뿌리가 아래쪽으로 휘어지게 합니다. 핵심 어휘로 볼게요. 플랜트 크로스는 옥신. 옥신은 식물의 호르몬을 얘기하는 거지, 그치? 팁. 끝자락. 루트. 스팀. 줄기. 프로듀스. 어큐뮬레이트. 쉐이드. 어코딩리. 스티뮬레이트. Therefore, base, phenomenon, cause A to B, 이거 bend, toward, opposite effect, horizontal, limit, 제한하다, interfere with, 5월 강의하고 그렇지, in turn, 결과적으로 다운워드, 아래로 디렉션. 아니 오케이. 과거분사 문법 보겠습니다. 비동사 없이 나온 PP가 명사를 꾸며주는 걸 얘기하는 거죠. Group of hormones called 옥신. 옥신이라고 불리어지는 한 집단의 호르몬이. 옥신은 또 어디에서 발견되어지는가? Find at the tip of stem and roots of the plant 그랬지. 줄기의 끝자락에서. 그리고 식물의 뿌리에서 발견되어지는 옥신이라고 불리워지는 한 그룹의 호르몬들 됐지요? 자, 두 번째는 스팀의 끝에서 생산되어지는 줄기의 끝에서 생산되어지는 옥신은 tend to 땡땡 모마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또 produced가 과거 분사로 쓰였습니다. 2번 보니까 that 이후에 주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that is in the shade. 그늘 쪽에 있는 줄기의 그 옆쪽에서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줄기 면 중에서 그늘 속에 있는 면. 그쪽이 더잘 자란다는 얘기지? 현재 분사는 비동사가 없이 나온 ing가 명사를 꾸며주는 거죠. Side facing the sunlight라고 햇빛을 향하고 있는 쪽.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병렬 구조 나왔는데 이러한 현상을 야기시킵니다. 줄기가 to 플러스 동사원형 and 동사원형 to 이렇게 나온 거지, 그치? 줄기가 구부러지면서 뭐뭐 쪽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원인을 제공한다. 그런 얘기지. Cause and output 항상 cause A to B로 쓰이는 거 조심해야 되고. 2번. 옥신은 땡땡에서 축적되며 발달을 방해한다. And 앞에 accumulate하고 interfere with 얘가 병렬로 이어진 구문이다. 내용 이해됐지요? 자, 그러면 본문에 들어가 봅시다. Plant growth, 식물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조절이 되어지는데, 호르몬 집단에 의해서 식물 성장이 컨트롤되는 거지. 식물 성장을 조절하는 이 호르몬 집단이 뭐라고 불려진다고? Called
옥신스, 옥신이라고 불리워진다. 근데 이 옥신은 또 어디에서 발견되어진다? 식물의 뿌리, 줄기의 끝쪽에서 발견되어지는 그런 옥신이라고 불리워지는 호르몬 집단에 의해서 식물 성장이 컨트롤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옥신 해가지고요. 여기도 프로듀스부터 스팀스까지 묶어주는 거지. 줄기의 양 끝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옥신이 텐드 투, 뭐 하는 경향이 있다? 줄기 쪽에서 축적되는 경향인데 어떤 줄기냐면은 관계되면서 축기역이고 그늘이 있는 줄기 쪽에서 축적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옥신이라고 하는 것이 성장을 자극하는데 식물의 그늘진 쪽에서의 성장을 자극한다 이거지. 그늘진 쪽이 더잘 자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그늘진 쪽이 grows faster than 뭐뭐보다 더 빨리 성장한다고? The side facing the sunlight. 햇빛을 보고 있는 쪽보다 더 빠르게 성장을 한다는 거지. 이러한 현상은 cause A to B. A가 B 하도록 야기시킵니다. 줄기가 구부러져서 빛이 있는 쪽으로 성장을 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든다 이거지. 사실은 빛의 반대 방향이 성장하기 때문에 그쪽이 무거워서 가라앉는데 계속 빛이 있는 쪽으로 구부러지고 그쪽으로 자라는 것처럼 보이게 만든다 이런 얘기죠. 옥신은 have the opposite effect, 반대 효과를 가져요. 어디에서는 식물의 뿌리 쪽에서는 반대 효과를 가집니다. 자, 뿌리 끝에 있는 옥신들은 뭐 하는 경향이 있다? Tend to limit, 그로 성장을 제한하는 경향이 있다. 이거지. 아니, 뿌리 쪽에서는 아예 햇빛이 없잖아, 그치? 성장이 더잘 돼야 되는데, 오히려 뿌리 쪽에서는 성장이 잘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어떤 뿌리가 이제 horizontal in soil, 토양 속에서 수평인 상태에 있다면, 옥신은 낮은 쪽에 축적이 되어질 것이고, 그 발달을 뭐할 것이다? 방해할 것이다. 그러므로, 뿌리에 있어서는 뿌리의 더 낮은 쪽이 어떻게 성장을 한다? 위쪽보다 더 빠르게가 아니라 더 느리게 성장을 한다.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커즈 A 또 나왔네. 커즈 A to B. A가 B 하도록 야기시킨다 이런 얘기죠. 뿌리가 아래쪽을 향하도록 원인을 제공합니다. 동시에 the tip of the root, 뿌리의 끝부분은 그런 방향으로 또 계속 자라나게 하면서 with 다음에 지금 명사가 나왔지, 그치? 그리고 뒤에 또 ing 나왔어. 이런 것들 우리가 부대 상황이라고 하고, 뭐뭐, 동시에 뭐뭐 하면서 라고 해석을 해주면 되는 거지. 됐죠?